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1953년 뱀띠 계사생이죠. 계사의 8월 운을 한번 봅시다. 자, 청춘이죠. 이제 칠순이네요. 칠순의 몸은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청춘이죠. 그런데 이것이 눈도 좀 침침해지고 또 머리가 가끔가다 띵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, 내 나이가 정말 칠순이네. 응? 인생 70 고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나이 먹었나 보다. 이런 것이 느껴지는, 새삼 내 나이가 느껴지는 그러한 달이다. 몸에 즉 휴식이 필요하다 이거지. 이 아무리 급해도 여유를 갖고 내 행동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다 이겁니다.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이 실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 잠깐이거든. 건강 무너지는 거 잠깐이에요.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. 우리가 과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이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지금 뭐 칠순에 뭐 내가 뭐 좀 뭐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. 아,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뭐 저게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저기지 나이 칠순인데 뭐가 그렇게 들어오겠어. 그럼 이건 좀 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욕심이 들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세요. 아, 내 건강 잘못되면 안 돼. 요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이런 게 있죠. 용감하고 싸움 잘하고 아주 그 대단한 훌륭한 장수는 승전보를 울리죠. 이 승전보를 울리는 그 기분은 대단한 겁니다. 정말 하늘을 붕붕 날아가죠. 그런데 문제는 아주 조그마한 실수 하나로 옥에 티가 생길 수 있어. 근데 그게 바로 건강이라 이거야. 당신의 지금 53년생의 이달의 운이. 그거를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.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종, 이게 휴식해가면서 쉬어가면서 이런 조종의 시간이 지금 필요하니까 요거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연세가 이제 드셨잖아. 작은 나이 아니죠? 자, 우리 카드의 세계로 와서 카드로 한번 물어봅시다.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? 어디 봅시다.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자, 어디 봅시다. 여기서 숨어있는 카드, 요 카드 하나 뽑아봅시다. 이쪽에 아재는 어떤 거북이, 요 친구. 여기도 숨어있는 아재 하나 뽑아봅시다. 자, 이 아저씨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? 이건 몽기자인데 활궁자로 봅니다. 활궁자는 여러분, 자, 이게 활이에요. 활 아시죠? 활. 근데 여기에 화살이 있어야 돼. 그래서 이 글자 하나로만 보면 50%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요게 와야지 되니까. 요게 반이다. 반. 지금 뭔가 반이다. 그리고 진짜 백이 요것이 지금 없다. 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. 동자네. 동자는 이겁니다. 나무가 있고 거기에 원숭이가 있어 갖고 동자가 된 겁니다.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지금 재주를 부린다 이 얘기입니다. 왜? 못담시? 아, 나무 사이로 태양이 쫙 비쳐오니까 원숭이가 너무 좋은 거야. 재질을 뿌리는 거야. 어머, 저거 내 거야 하고.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. 이러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.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엔 어떤 글자냐. 아유, 3이네. 천지인 3이야. 천지인. 이 3자가 다 같이 모이면은, 자, 여기에 말뚝 하나 딱 박으면 왕이야. 그렇죠? 지금 대통령들이지? 지금 대통령들은 별로 그렇게 힘을, 물론 많이 쓰겠지. 그런데 옛날의 임금에 비해서는 이건 절반도 못 써, 솔직히. 그런 게 있는 거야. 그런데 이건 옛날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. 왕. 대단한 거 아니에요?
자, 그럼 뭔 일을 그렇게 좋은 걸 이렇게 했는데 어떤 얘기가 또 나오느냐? 어디 한번 봅시다.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? 아유, 양자네 무언가 곧 지금 좋은 그 결실이 있겠네. 양자는 이겁니다. 바로 자, 위에 이것은 양자예요. 근데 이건 밥식자예요. 즉 양이 허리춤에 먹을 것을 딱 차고 있으니까 아, 여유가 있지. 들로 산으로 가면서 우리가 허리춤에 딱 응? 뭐 먹을 거 차고 있으면 걱정스러운 거 있어요? 먹을 게 없을 때 걱정이지. 곧 자, 이것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출산을 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. 아주 좋은 얘기죠. 그리고 임신이 돼서 출산 전의 달에는 어딜 가도 누구한테 대접을 받습니다. 누가 감히 건드려 혼날라고. 그렇죠? 맞죠? 자, 어디 또 하나 뽑아봅시다. 이것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? 아유, 근데 뭔지 몰라도 답답한 게 있네? 이것이 자, 사방이 벽으로 맺혀 있는데 일로 갈까나 절로 갈까나 이겁니다. 이게 아주 답답한 일이 지금 있는 거야. 다만 이 자가 나올 때, 요 사자가 이렇게 나올 때 한 가지는 우리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는 요렇게 쓴다. 또 이게 서류가 문서가 붙는다. 매매예요. 매매. 매매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. 그러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제 전체를 한번 봅시다. 지금 50%밖에 안 됐어, 무언가가. 그런데 지금 무언가 그 50%를 갖고 내가 재주를 부리려고 들어. 원숭이와 나무 위에서 있는 거니까. 저 밝은 태양이 쫙 비춰오니까 어휴, 좋아,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런데 왜? 천지인을 다 얻은 것 같은 생각에. 그리고 곧 무언가 이제 출생을 하는 거야. 내가 지금 시작하려면 천지인을 다 얻었으니까 곧 내가 좋은 황금덩어리 같은 좋은 결실을 낳을 거야. 그런데 막상 결과에는 기다려라. 지금 답답하다. 사방의 벽에 갇혀 있다. 요거 조심해라. 요 말입니다. 자, 이게 옥의 티거든. 자,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몸조심해라. 즉, 부자 몸조심한다. 이런 얘기 하죠? 자, 그 말과 똑같이 몸조심 신중하게 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